방구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구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과 여러분의 하루와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은 해가 더 빨리 떠서 더 일찍 시작하시나? 하지만 방구방은 여전히 7시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지금 빡 눌러주시고요. 주변에 소문 좀 내주시고요.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의 스윙을 뒷스윙부터 앞스윙까지 완벽하게 끝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이거 참 재밌을 것 같아. 인스타그램에서 결정적인 실수 하지 않는 방법. 카!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? 뭐 그냥 골프만 잘 치면 되지. 뭐 인스타그램까지 왜 나와? 인스타그램 하면 뭐 스윙 나오잖아요. 뭐 모든 프로들이 가장 즐겨 올리는 게 본인의 스윙이죠.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지.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. 뭐 저도 가끔 자랑하고 싶을 땐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곤 있어요. 하지만 그 스윙을 따라하라고 하죠. 여러분들은 그냥 한숨만 쉴 뿐이죠. 그러나 거기에서 스윙 사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벚꽃 구경, 오늘은 선크림 블라블라를 발랐으니 나는 더 이상 타지 않을 거야, 강력 추천,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다 올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골프 사진 다음에는 뭐 누구랑 이렇게 친한 척도 한번 해서 찍고, 그 다음에 무슨 한 7등신 정도 될 정도로 여기서 쫙 올려가지고 머리는 한 요만하게 나오고 막 다리 이따만하게 사진 찍어서 올리죠. 그쵸? 그런데 지금 방보방은 그거 가지고 지금 풍자를 하고 있지만 지도 좋아서 보고 있다는 거죠, 그런 사진들을. 그런데 여기에 오게티가 하나 있었으니, 완벽하게 보일 수 있었는데 오게티가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바로 장갑입니다. 의외로 모든 사진에서 그런 건 아닌데요, 여러분들 장갑 일부러 제가 오늘 들은 거 아주 꼈어요. 식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오늘 벚꽃 구경, 나의 선크림은 내 피부를 보호해 주겠지, 이런데 장갑이 더러운 게 이렇게 나와 있어. 그러면 그거 뭐 완전 파이죠. 근데 요즘은 좀 적은 것 같더라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쁜 옷 입고 예쁜 신발 신고 그다음에 뭐 좋은 클럽 자랑하는 건 좋은데 장갑까지 좀 깨끗한 걸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인싸처럼 볼 수 있다. 그러나 방보방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겠습니까? 절대 아니죠. 여러분들의 장갑을 정말 오래 쓰는 방법, 그리고 깨끗하게 쓰는 방법, 사진 깨끗하게 찍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투어 프로들은요, 하얀색 수건을 꼭 캐디들이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. 얼굴도 닦고 가장 많이 닦는 게 뭐냐면 그립입니다. 그립. 뭐 라운드 도중에 힘들겠지만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골프백을 가져가잖아요. 그런데 뭐 차에다가 그냥 확 박아놓는 분들도 있지만 연습장에 가면 흰 타월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물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으십시오. 닦으면 새까만 때가 나와요. 그러면 그 때만 벗겨내도 굉장히 장갑을 오래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딱 그 때만 벗겨내도요, 기름때거든요. 기름때만 벗겨내도 딱 잡으면 쫙 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선수들은 직접적으로 스코어를 낼 때 이 가장 몸과 마지막으로 닿는 부분이 손이기 때문에 이 그립 닦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많이 교체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장갑을 가장 많이 바꾸고 그 다음 공도 많이 바꾸겠죠. 하지만 공을 떠나서 내가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바꾸는 건 그립과 장갑이에요. 그래서 장갑을 오래 쓰고, 요즘 뭐 장갑이 저렴하지도 않잖아요. 물론 저렴한 장갑도 있지만 정말 좋은 양피 장갑을 쓰실 때에는 그립만 깨끗하게 닦아도 오늘 벚꽃 구경할 때 이거 하얗게 정말 예쁘게 그렇게 사진을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뭐 소셜미디어에서 사진 많이들 올리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완벽한 활용점정을 딱 찍는 방법은 바로 그립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. 또 어디서 걸레 갖다가 닦지 마시고 흰 수건 하나 양보하세요. 그래서 닦고 좀 잘 빨고, 그래서 그 수건으로 그립을 자주 닦게 되면 여러분들 장갑 정말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, 방부방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? 왜? 여기 연습클럽으로 하거든요. 연습클럽 닦아야 되는데 게을러서. 전화 똑바로 하겠습니다. 방부방이었습니다.